제가 처음을 극단을 만들어서 서울연극협회에 가입할 때 그때 협회장이셨고 예, 예, 예. 심사 같이 하셨고 되게 편하게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페퍼는 예, 나쁘지 않아를 보고 이제 과감하게 이제 아 이제 때는 왔다 이러고 이제 전화를 했죠.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 물어보고 네네.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면이 됐든 네. 일적인 면이 됐든 네. 오늘 다 보따리를 한번 풀어놓고 네네. 한번 가보시도록 네네. 하시죠. 네네. 네. 경상남도 도립극단 초대 예술감독으로 됐다는 게 가장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해요. 서울 쪽에 계신 분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네. 전국에서 이제 서울하고 서울을 제외 하면 가장 활발하게 이제 연극을 하는 데가 경상남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좀 큰 이제 페스티벌은 사실 경상남도 다 있었죠. 포항, 거창 뭐 이렇게 사실 큰 아 그러네요. 예, 예. 사실 그럴 수 있었던 여력이 거기는 지역의 연극인들이 뭐 꾸준히 기반을 탄탄하게 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나 작은 도시에서도 밀어주기도 하고 했으니까. 네네네네. 그러면 회심의 뭔가를 다 갖고 가겠네요. 창립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세팅을 하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처음부터 세팅하니까 그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제가 또 성격이 모든 때 처음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좀 지루함을 못 참아요. 포기하고 다른 게. 네, 지루하고 못 참고. 굉장히 학자분인인데. 네, 그리고 굉장히 실증도 빨리 내고. 그래요? 예. 그리고 뭐 배우기도 굉장히 빨리 배워요. 의외네. 네, 배우기도 굉장히 빨리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우는 거 빨리 배우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지루해지는 거지. 근데 이제 근데 이 지루한 연극을 어떻게 했을까? 아, 근데 연극은 이제 뭐 대학 졸업하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과연 나한테 뭐가 맞을까? 그래서 뭐 영화, 뭐 TV, 광고, 뭐 하여튼 제가 하이볼 쓰는 거 다 해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연극이 제일 맞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일단은 그때 당시는 뭐. 예, 가장 인간적이었고. 그렇지. 1학년 한때 딱 이제 그 연기를 했었고. 아무래도 그 연출은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뭐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 기회 여지가 뭐 영화나 방송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연극이 훨씬 더 많죠. 기회의 여지는. 물론 이제 그것을 통해서 걷는 부가가치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또 그런 여러 가지가 마음에 들어서 연극을 했고 그다음에 작품이 뭐 보통 우리가 뭐 한 작품 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뭐 2, 3개월 하고 뭐 길어야 몇 개월 하고 끝나고 또 다른 작품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게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이게 맞구나 나한테. 아. 그래서 연극을 하게 된 동기도 되고 또 뭐 쭉 하면서 느끼는 게 뭐 재미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한번 했던 공연을 재공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겠네요? 네,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재공연했을 땐 또 완전히 바꿔서 합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이번에 뭐 페퍼 같은 경우도 여자분 두 분이 했잖아요, 여자 연기가. 근데 이번에 이제 3월 달에 재공연을 하는데 그건 남자들이 해요. 네, 남자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성별이라도 바꿔야겠다. 뭐든지 바꿔. 뭐든지 바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거는 네. 사실은 뭐 일단 연출 입장에서 뭐 했던 작품 그대로 하면서 숙성도를 높일 수는 있지만 그 숙성이라는 게 이제 뭐가 문제가 있고 뭐 계속 바꾸는 거잖아요. 계속 바꾸는 건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배우들은 좀 피곤하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단은 제 자신이 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면 할 생각도 안 한다? 어릴 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한 40대 제가 연극으로 돈을 조금 벌기 시작한 게 한 40대 후반서부터 중반? 뭐 초반? 뭐 그때서부터 30대까지는 뭐 연극을 통해서 돈을 번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얼굴은 부티나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왠지 잘 살고 뭔가 그 뭐 학자 분위기가 되게 많이 나요. 최근 사실은 제가 이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중학 1학년 때 안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경 쓰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굉장히 한 반에 뭐 한 명 될까 말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안경을 써서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안경을 써서 그런지 야, 너 도서반을 해라. 이제 한 학년에 한 반씩 그 도서반을 뽑는 거였어요. 근데 도서반이 뭐냐면 학교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를 관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도서관을 갔는데 이 책이 쫙 있는데 진짜 그때 위인전을 너무 많이 읽었어요. 그게 제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만든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이거 맨날 어디 가서 또 모범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의롭게? 위인전을 읽으면서 아 세상 이렇게 사람들이 위대하구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거죠. 그러니까 위대하지 못할 때는 자괴감 들고. 아니 뭐 그거는 이제 상관없었는데 그건 이제 꿈을 꾸는 거니까 아.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고 꿈을 꾸는 건 상관없는데 만나는 사람들의 이 그 뭐래서 뭐 인성 뭐 예술성 뭐 아니면 뭐, 뭐 여러 가지 도덕성 이런 걸 굉장히 제가 나이가 들어서 한 30대 후반이 지나서 이거 깨달은 사실인데 왜 나는 사람들을 만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존경하는 사람이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존경의 이외에는 도덕성 예술성 뭐 인간성 이런 게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잣대가 높아졌을까라고 생각해 어릴 때 그 유인전 너무 많이 이순 씨는 하나밖에 없는데 유인전 뭐 아. 그런 세계의 유인전을 너무 많이 읽었던 게 살면서 약간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네, 위인으로 보면서 맞아요. 어, 네. 저 사람 왜 저러지라는 맞아요. 믿음이 실제로 살면서 아, 저분은 참 인간성은 참 좋다 그런데 일하는 건 너무 이렇게 아니고 또 어떤 분은 일하는 건 좋은데 인간성은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또 도덕성이 문제고 그러니까 사실 그 세 개를 다 갖춘다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위인이 됐겠죠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릴 때 위인전을 봐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을 보는 잣대가 돼버린 거네 그쵸 어렸을 적에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뒤로 좀 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렇게 쭉 오면서 사실은 그 영향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굉장히 나중에 나 30대 나 왜 이럴까? 30대 넘어서 왜 나는 존경하는 선생이 없고 존경하는 선배가 없지 그러니까 약간 왜 이렇게 외롭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뭘까 곰곰이 아 내가 그래서 외로웠구나 중학교 때 그 책들 너무 읽었구나 그러니까 연극을 하면서 인간 아까도 처음 얘기했다시피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 이걸 시작하게 네, 됐는데 네. 인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서기 때문에 또 실망도 많이 했겠어요 저는 특히나 이제 후배들한테 굉장히 뭐 이렇게 약간 좀 널널하게 대한다 그럴까 그러면서 근데 저보다 동년배들이나 저보다 윗선배들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깐깐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른이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그치, 않느냐. 나보다 후배들은 나보다 후배니까 뭐, 모자라니까 이제 뭐, 조금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아니 왜 선배가 왜 저러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잣대가 굉장히 너무 힘들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나도 어릴 때 위인전을 봐서 나는 지금에서야. 박장렬 후배님을 통해서 또 깨닫게 네, 되는 것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극을 어쨌든 그 연극과를 졸업을 해서 이제 연출은 2학년 때부터 하다가 이제 해화동 일본지로 들어가신 거예요? 바로 졸업하고 이제 기성극단에서 연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학급 연출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 뭐 명지대니 뭐 서울여대니 뭐 몇 군데 이렇게 맞아 나도 네. 우리 그 대학 동아리 때 동국대 그 학생 연출을 군대 갔다 온 복학생이 와서 맞습니다. 연출을 전복되지 않은 여자 연출하고 그랬거든 맞아요. 그 시절은 그랬어요 네. 그래서 대학 연출 대학극 연출을 하다가 이제 이제 극단에 들어갔었죠 극단에 들어가고 신촌시대 때 신촌시대 때 극단에 들어갔었는데 명동시대는 제가 이제 공연만 보러 다녔고 연극이 명동시대에서 신촌시대에서 이제 대학로시대로 넘어갔는데 신촌시대 때 이제 극단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좀 그러니까 예술은 자유롭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뭐 줄바다 때리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갖고 학교 때도 그런 줄바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싫었는데 아니 뭐 나와서도 그, 극단에 가니까 뭐 극단도 그런가 그래서 너무 그때는 아침 10시에 출근했었습니다 극단이 10시에 출근해서 서울시내 전국을 돌아 서울시내 돌아다니면서 포스터 작업을 쫙 해요 그렇죠 네,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에서 막 쫓기기도 하고 극장에 와서 청소하고 밥 먹고 공연 오퍼레이팅 하고 이렇게 하면 밤 10시 뭐 이렇게 그래서 진짜 10시 10시까지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텐투텐이 그때부터 네, 네,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첫 제가 그때 당시는 이제 공연을 하면 관객 참 많았던 시대였거든요. 어떤 공연이지 그래서 막 이게 조그만 소극장인데 막 그냥 사람 미어터지고 막 줄 서고 막 그런 부흥기 시절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극단에 들어가서 두 달인가 석 달인가를 오퍼를 했어요. 혼자서 음향하고 조명하고 이렇게 그거 동시에.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슬라이닥스로 조명을 했어요.
이제 옛날에 슬라이닥스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거. 세상에.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로 하고. 공간이 되게 좁아서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일어날 수도 없어요. 양반 다리하고 이렇게 앉아서 일어나면 머리가. 무릎 아파 벌써. 거기서 이제 2개월인가 3개월인가를 이제 열심히 이제 오퍼를 하고 나서 대표님이 이제 수고했다고 이제 이렇게 다 개별, 그때는 개별로 불러서 이렇게 덕담을 하면서 이 봉투를 주시더라고. 그래서 봉투를 받아서 그 앞에서 열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밖에 나와서 화장실 가서 돌을 쓰다고 그러는데, 아, 너무 적은 액수가 들어있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액수가. 그 사람 많이 들어온 거에 비해서. 네, 네.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그러고 나서 뭐 그런 이제 아직까지 그 당시만 해도 줄 봤다가, 그래서 아,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거기서 나오고 몇 개의 극단을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96년도에 이제 연극단 반을 창단을 하고. 아이고 내가 해야겠다 이러고 한 거구나.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게 뭐가 맞지가 않으니까 뭐 아까 말한 이건 맞는데 이건 틀리고 그런 조건들이 잘 안 맞으니까 그래서 아유, 그러면 내가 해야겠다 하고 그때 당시에 한 2년을 준비했어요. 한 2년. 이제 내가 주변에 이제 사람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그때 당시에 또 공연예술 아카데미라고 그 극작평론반도 다녔어 갖고 그러면서 친구들 뭐 대학로 사람들에서 2년 준비해서 이제 했죠. 그래서 그때 처음에 20몇 명이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개월 동안 네, 그러니까 한 2년을 준비했으니까 2년을 그래서 한 3개월을 트레이닝을 쫙 트레이닝만 하고 나니까 한 반이 나가더라고. 작품 할 세계가 아니고. 그래서 반이야?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반이 됐구나. 뭔지 그런 느낌? 아.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 뒤로 이제 쭉 지금까지. 처음에 우리 뭐 이번에 이제 저희가 5대 대표가 새로 뽑혔는데. 아, 그분 내내 네, 김지현. 이번에. 예, 김지현 씨. 그 친구도 이제 우리 창단 동인이에요. 그래서 90년대 같이 창단하는데 그 친구. 그래갖고 우리가 첫 작품을 하고 왕창 망해갖고. 이제 그걸 갖기 위해서 다 같이 뭐 아동극해서 돈 벌어서 그걸로 이제 연습실 차리고 뭐 그러면서 여태까지 오고 있죠. 아, 그래도 거의 30년 되지 않았어요? 아니죠. 이제 96년. 30회 공연인가? 아, 정기 공연이 30회고. 아, 정기 공연이 30회고. 네, 뭐, 그 다음에 비정기적으로 뭐 페스티벌 참가 이런 건 이제 다 빼고 정기 공연만 30회고. 아, 올해 25년 차죠. 아, 25년 차. 네.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 작품은 기본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쵸, 그쵸. 사실 한 작품 하기도 힘들잖아, 사실. 그쵸. 젊었을 때 한 1년에 한 3, 4작품도 했었는데.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아유, 힘들어요. 아이, 그치. 웬 깨병. 엄청, 왜냐면, 자기 그 극단 반을 하면서도 뭐 또 극장나무 협동조합 이사장을 하는데 이건 뭐예요? 공인소 극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극단들이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극장 대관이잖아요. 그치, 대관요. 그래서 이제 극단 지금 현재는 12개가 모여서 벌써 한 6년 차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은 조합비가 50만 원이고 그리고 극장을 일단 조합원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예, 사용할 수 있게끔. 저 들어가야겠다. 예, 들어오세요. 예, 예,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가면 그만큼 좀 또 낮아지겠죠. 예, 아니요. 이제 지금 이제 12개 극단인데 12개 극단 중에서 지금 한 지금 공인소극장을 쓰는 팀들은 한 지금 한 50%, 나머지 50%는 좀 더 사이즈가 있는 극장들이 필요해서 바깥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네가 또 우리 조합원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뭐 경상 같은 데는 이제 영등포 자체는 극장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팀들도 생겨서 뭐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극장도 되게 많이 운영을 해봤는데 사실 서울 공간도 있었고 예술공간 서울 뭐 예술공간 오르다 뭐 해화동 1번지 그러니까. 몇 군데 만들어서 했었는데 사실 극장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제가 경험해 보면 최소한 한 극장에 한 세네 팀은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게 프로그램 운영하고 뭐 운영비나 이런 거를 좀 엠브레일 하기도 하고. 아, 그런 쪽으로 이렇게 뭔가 약간 비상한 면이 보여요. 아니 뭐 그건 하다 이제, 보니까 이렇게 다 아니 현실을 개척하려니까 혼자는 안 되니까 뭐 제가 뭐 돈이 많았다라면 뭐 상관없겠지만 아니, 돈이 많아도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아. 어쨌든 그러니까 현실적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거네. 그래서 현재 공유소극장 운영하고 있고 사실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극단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극장을 같이 공유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공연을 위한 협동조합, 지속 지공연. 그거는 이제 40대 이상의 배우들이. 40대 이상의 배우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극단, 나는 이래저래 다 맞네요. 네. 그래서 다 이번에 들어가야겠네. 이번에 뭐 지공연 같은 건 이제 세 번째 이제 정기 공연을 했는데 뭐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작품을 올려요. 이거 합시다라고 하면 이제 작품 선정도 거기 조합 사람들이 이제 관여하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스케줄 되면 하겠다. 해서 최소한 두세 작, 그러니까 한 프로덕션, 그러니까 한 작품을 두 개 내지 세 개 팀을 만드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게 꼭 극단 차원이 아니더라도 그건 개인으로 들어와서. 예, 지공료는 개인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연출도 같이. 예, 연출도 들어가는데 지금 뭐 연출도 있고 뭐 스태프도 있고 뭐 있는데 제일 많은 건 아무래도 배우고. 예, 그러니까 뭐 제작자들 입장에, 제작자 뭐 연출 입장이나 제작자 입장, 일단 뭐 만약에 제작자 입장 배우들 페이를 자기가 책임진 게 아니니까 함께 공동이 출연을 하는 거니까, 또 배우들은 자기가 이 작품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그래서 관객에서 나에는 수익으로 서로 나누는 거네. 공동 그러니까 캐스팅을 뭐 연출이나 제작자가 하는 게 아니라 참여 의사를 조합원들 스스로 밝히고 자기네가 제작자가 돼서 하는 거거든요. 괜찮네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들어가는 조건이 이제 40대 이상이고 이상. 또 회비나 이런 건 어떻게 돼요? 회비는 월 회비는 없습니다. 조합비만 딱 있어요. 처음 들어갈 때. 처음 네. 들어갈 때 50만 원인가 30만 원인가? 네. 그것만 있으면 조합원이 네. 되면 네. 어떤 공연이 이제 이번처럼 불편한 네. 사정거리 있으면 나 이거 하고 싶다. 네. 이러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니 이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왜냐면 사실 이제 40대 이상의 그 배우들이 가장 열심히 이제 해야 될 때인데 이제 극단 시스템들이 많이 무너졌고 저도 그렇지. 이제 극단을 운영하지만 극단이라는 건 유지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동인제가 이제 아예 거의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극단은 또 운영을 하려면 젊은 팀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걔네들이 활발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작품을 할 때 아무래도 이 좀 젊은 애도 나오고 뭐 이렇게 좀 다양한 사람이 나오고 정기 공연 같은 거 특히나 이제 뭐 지원금 신청할 때 좀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작품을 하다 보니까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40대들이 또 힘들어지는 거죠. 캐스팅에서 많이 제외가 되고 그 노인도 아니고 젊은 네. 아닌 것이 또 하나는 이제 40대 이상부터 이제 사실 TV나 이런 걸로 나가기 시작하는데 배우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뭐 더블 쓰리플이 되면 만약에 공연을 하다가도 좋은 캐스팅이 오면 그걸 할 수 있잖아요. 다른 더블 캐스팅이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좀 품앗이도 하고 좀 편하게 자기 뭐 그래서 연극을 해서 사실 먹고 산다는 건 너무나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방송 출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배우들은. 근데 그것이 이제 방송이나 영화를 기다리다가 캐스팅 들어와도 아 나 이거 기다리나 못해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여기 지공연의 작품에서는 자기가 캐스팅돼서 하다가도 만약에 그런 좋은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그거를 하는 것을 다 이해해주는 그런 좀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잘 되고 잘 됐으면 좋겠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것도 그렇지만 조합이라는 건 결국 각자가 제작자고 이제 1인 1표제니까 누가 뭐 돈을 많이 냈다고 대표해서 뭐 기득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약간 수평 구조의 그렇지.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40대 이상의 분들은 경험도 있고 하는데 약간 그 수평 구조 속에서 좀 더 시너지를 내야 되는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극단하고 좀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0명 조금 넘게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뭐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력도 많고 또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기가 편하게 생각하니까 안 해도 뭐 누가 뭐라는 사람 없는 거고 뭐 그러니까 풀이 많기 때문에 보통 두 팀 정도는 항상 나오는 것 같고 그 참 좋은 시스템이네요. 어쨌든 40대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농익은 연기를 펼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렇죠. 뭔지 그 더 활발하게 연기를 해서 그 색깔 자체가 좀 깊어지고 이러면 참 좋을 텐데 맞습니다. 아, 그 자리를 마련한 거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그렇게 공연을 해서 좀 계속 재공연이 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공연을 할 때 제작자가 가장 힘든 게 대관료하고
개런티거든 사실은. 맞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만약 해결이 되면 재공연을 갈 수 있는 지속적으로 좀 뭔가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뭐 대관은 지공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개런티의 부분이 좀 빠지니까 좀 자꾸 재공연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그 같이 이렇게 뭔가 힘들게 했었어도 완전 연기가 너무 좋아서 했지만 그래도 그분들한테도 조금 뭔가 회의가 좀 나눠지는 그 시간이 와야 될 텐데. 네, 그리고 자기가 판표에 50% 이상을 자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일부 극단에서 캠페인 받는 것보다는. 그렇지. 내가 그리고 또 원칙이 작품을 정할 때 역할이 좀 균등하게 있는 작품을 한다가 원칙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너무 단역만 하고 이렇게 돼선 뭐 자기 손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뭐 잠깐 나오는데 자기 뭐 사람 펄 팔을 때도 마치 펄을 사고 오시는 자기 지인들도 너무 잠깐 나오면 좀 그러니까 작품을 선정할 때 좀 균등하게 역할이 있는 작품들. 나의 존재가 좀 드러날 수 있게. 그런 작품 좀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죠. 여태까지. 아, 그러니까 야 진짜 너무 좋은 일을 이렇게 그냥 뭔가 설렁설렁설렁 하는데 듣고 보면 되게 뜻깊은 얘기야. 그리고 굉장히 단지 내가 같은 일을 하는 게 실증 나서 다른 일을 도모한다라고 쉽게는 얘기했지만 근데 그 누군가는 그렇게 말을 편안하게 했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가뭄의 단비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드는데. 그럼 뭐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무. 아니 그래서 그 나 되게 궁금하더라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데 또 오늘 배우들 조합까지 또 알게 돼서. 그 또 뭐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문화재단 또 뭐 비상임 이사까지 또 맡으셨어요. 사실은 이제 그 2년을 제가 서울영업회 회장할 때 뭐 연극제 대관 탈락 사태가 터지면서. 그때 당시 이제 박원 시장이 좀 저희 서울영업회 도왔죠.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알게 돼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이제 서울 창작형 극장이라고 소극장이 1년간 월세를 시에서 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서울 창작형 소극장 임대 지원 사업인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사업이 생겨서 지금도 이제 되고 있고 슬슬해서 대학로 한 열 몇 개 극장들이 1년치 월세를 받고 있어요. 서울시로부터. 아, 그러면 이제 뭐 보통 이제 다른 극단들이 그거 대관을 할 때는 어떻게? 원래 보통 소극장들이 뭐 20만 원에서 보쌈한 30만 원 좀 100석 미만 극장들이 그렇게 받던 거를 50%로 다운해서 대관해 주고 있죠. 보통.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소극장을 운영하는 이제 그리고 이제 장기 공연이나 뭐 상업 공연을 하지 않는 소극장들 그리고 그 극장의 극장 주가 연극인인 사람들을 이런 조건 몇 가지 조건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사실은 이제 뭐 좀 저희 운영하고 있는 소극장 공유도 그렇고 대학로 열 몇 개 극장들이 사실은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죠, 사실. 아, 그러니까. 그때 한참 막 폐관하는 데도 많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 숨통을 틔워준 거네요, 어차피. 뭐, 그거랑 뭐, 연극인 임대주택 사업, 뭐, 연극인들한테 좀 저렴한 임대주택 사업 하는 거, 뭐, 그런 몇 가지 구체적인 사업들을 좀 박원 시장이 해줬고, 이제 그 인연으로 해서 문화재단 뭐, 비상임. 그러니까, 가만히 있질 않으시군요. 그러니까, 뭔가 발견하고, 그 발견한 거에 대해서 또 뭔가 궁리를 해서 또 모색을 하고 그쵸. 그래서 또 새롭게 도전하고 뭐 그걸 끊임없이 하시네. 사실은 연극단 반을 만들고 정말 연극만 했어요. 한 십몇 년을 십몇 년을 연극만 쭉 하다가 지하에서 연습하고 지하에서 공연하고 예를 들어서 진짜 십몇 년을 열심히 하고 나서 이제 40대가 됐는데 제가 20대 했던 거랑 20대 후반에 어떤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빚은 빚대로 늘어나고. 뭐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십몇 년 그럼 뭐 다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부터 좀 관심을 가졌죠. 도대체 연극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이제. 내가 나 혼자만 지금 연극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구나. 예. 그래서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 그때 당시 해화동 일본지에도 들어가고 그랬지만 해화동 일본지 때도 저희가 뭐 3기 동인인데 그때 당시에
그 저희가 없는 돈이 없는 돈을 모아서 그때도 연출가 데뷔전이란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출가들이 데뷔할 수 있는 이 통로가 이게 없으니까 사실은 그때만 해도 극단들이 적고 그래서 연출가가 데뷔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지금 뭐 사실은 쉽지만 극장도 워낙 많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극단도 적고 옛날에는 극단에서 5, 6년 이상씩 최소 뭐 조연출을 해야지 뭐 입봉의 기회가 오고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면 하나하나가 청춘을 다 지내고 30대 후반들이 돼서 연출가로 입봉하면 도대체 천재는 언제 나타나냐. 그러니까 그 선배들이 다 자리를 차지해서 후배들은 그 자리까지 가기려면 10년은 기본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그 나이가 되면 또 후배한테 밀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래. 이제 그때 당시에 만든 게 연출가 데뷔전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고 연출하고 싶은 친구들을 바로 이제 연출로 30대 반짝반짝한 네, 그런 아이디어 네, 해야도 1번지에서 연출가 데뷔를 시켜준다. 굉장히 지금 40대 중반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한 저희가 한 2-3년 했나? 뭐 많이 데뷔들을 했죠. 뭐 연출가 데뷔전 만들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도 1번지를 나오고 나서 이제 백연극 공동체 저예산 연극 시스템 만들어보자 해서 백억 연극 공동체라고 해서 만들어서 한 5년 또 열심히 했었고 그런데 그렇게 그런 거 정도 열심히 하는데도 뭐가 바뀌지 않더라고. 이게 뭐지라고 했대. 그때 당시 다 선배들 탓이야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나는 네, 그래서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서울연극회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또 한 번 감사한 거야. 내가 그래도 백인은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침 내 모노드라마를 보신 구희서 선생님이 보셔갖고 잘 보셨어요. 그나마 그래서 이제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저 얼마나 돌아가셔갖고 잠시 다녀왔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그때 백인의 모노로그도 한 것도 사실 어떤 이유냐면 그것도 아마 제가 모집을 할 때 40대 이상만 아마 모집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연출이라는 뭐 연출들이나 뭐 평론가들이라는 사람은 책이 남잖아요. 평론가들은 책을 쓰거나 뭐 연출들은 그치, 그치. 자기 프로그램에 뭐 연출의 글이라도 남잖아요. 근데 배우들은 배우수를 이제 펴내야 되는데 사실 아직 그런 토양이 많이 부족하고 결국은 이제 인쇄물이라는 건 굉장히 이게 뭐 어떻게든 저기 됐든 이게 또 다르잖아요. 공연하고 이 책으로 탁 나온다는 그치. 게 그것이 또 후대 사람들은 어떤 식의 교재로 사용되든 뭐 그치.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그때 참여했던 분들은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자부심 같은 것도 좀 있고 사실은 한 10년에 한 번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년에 한 번씩 이런 걸 해서 연극계에 이제 배우들의 그 책에 안 들어가신 분들이 뭐 지금 시즌 1, 시즌 2처럼 이렇게 좀 그런 걸 협회에서 기획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글로서 우리가 뭐 인터뷰 뭐 이런 거 나오지만 그걸 누가 많이 보겠냐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라도 우리 연극하는 사람들이 계속 쓰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걸 시작하게 된 건데 이거 봐봐 나도 몰랐던 사실을 이렇게 많이 아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독자들이 보면 아 연극 배우들이 참 암암리에 물밑 작업으로 진짜 많이 하고 있구나 그럼요. 애쓰고 있구나 인간적인 면들이 확확 그냥 이렇게 돋보였으면 해서 이거 만든 건데 진짜 정말 잘한 것 같아 내가 잘했어. 내가 잘한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네, 살면서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면 네. 이게 어떤 진짜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어느 날 백인이 되고. 되겠죠 나도 야, 그렇죠 네, 이미 파티 한번 하시죠 그렇죠 그때 아, 당연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집을 지금 팔아서 몇 명까지죠? 지금 한 26, 7명 됩니다 벌써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정도면 100명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 뭐 그때 파티 한번 그렇죠, 하시죠. 그렇죠. 파티. 아 당연히. 그때 꼭 오셔야 돼요. 당연하죠. 네. 아 이거 벌써 흥분되는데. 아 또 새롭게 또 뭔가 또 마음을. 네. 아 나는 그 생각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처음이야. 서로 즐겁게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은 게 아, 너무 좋죠. 아 그럼요. 우리 그때 함께 인터뷰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네. 잔치 한번 합시다. 네, 네.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연극계가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사람 이제 좋은 사람들이 20대 때 들어와요 30대 이러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타까운 건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30대 지나면 여기가 돈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떠납니다.
방송이나 영화나 어디로 다 작가들도 그렇지. 그렇고 모두 그렇고 뭐 기획 특히 기획자들은 기획자가 제일 중요한데 네, 그리고, 그리고 연출들은 또 사실은 이제 꽃이 피어야 될 이제 사실 50대 정도가 되면 연출로도 정말로 이제 뭔가를 정말 시작할 단계거든. 그러면 세상을 좀 더 이렇게 감망하면서 알고 그렇지. 인생도 좀 알고 죽음도 알게 되고 조금 그렇지. 근데 30대, 40대, 20, 30, 30, 20, 40대 너무 빡세게 진을 빼갖고 50대 되면 대부분 더 기운이 없어. 네, 학교로 들어가 보는 거야. 아, 그렇지, 돈 때문에. 그렇지, 돈. 아.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이 크잖아요, 대학 가고. 그러니까 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작업해야 될 50대의 연출가들이 지금 사실 제 또래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 현장에 남아 있는 50대 연출가 거의 없습니다. 다 학교나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저처럼 뭐 경남 도립이나 국립이라든지 뭐 시비를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들어갔다 나오지.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연극이 또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배우도 마찬가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아까 20대 때 신촌에서 이제 시작했다는데 그때 당시 주인공을 하신 여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기회에 다시 이제 캐스팅을 해서 한 30년, 20년 지나서 무슨 캐스팅을 해서 하는데 그때 연기 너무 좋았는데 그동안 연기를 안 하니까 연기를 못 하시더라고. 연기는 정말 이게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해야 되는 거지. 아, 그럼 감 놓쳐요. 그러니까 진짜 무대가 얼마나 이렇게 그래서 두려운 존재. 연출도 그렇거든 사실 연출도. 그렇죠. 감 놓치면 예술이라는 게 그렇지. 시대의 흐름하고 계속 같이 그렇지. 가야 되는데 당연하죠. 술자리도 계속 같이 하고. 근데 이게 딱 끊기면은 힘든. 그래서 좀 사실 안타까운 게 현장을 지키는 뭐 예술 연극인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게 가장 네, 그것을 사실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래서 다행히 우리 때보다는 지금이 제가 30대 뭐 살 때보다는 훨씬 좋아진 게 이제 뭐 1억 정도 주는 지원금도 생기고 좀 많이 좋아졌지만 사실 상주 단체도 네, 생기고 하지만 1억을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렇죠. 1억을 혼자 주면 좋은데 1억을 너 써라 1년 동안 그러면 저는 그냥 1억 가지고 거의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 두 작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돈이거든. 사실은 그런 게 대장은 아예 꿈도 못 꿀 돈이지. 그러니까요. 그 대작 때문에 저 옛날에 제가 협회장 하면서 레미제라블 한 거 아니에요. 펀드에서 그걸 4년 동안 했었는데 사실 연극계에 대작이 없는 이유가 극명한 이유죠 사실. 돈이 들어간 돈에 비해서 나와야 될 출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안타까운 건 현장에 이제 사람들이 좀 어떻게 버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이제 극단이나 이런 조합이나 이런 이제 프리 프로덕션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 뭔가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살아남아야 되고 이제 그 살아남는데 이제 그것이 보통 대표 혼자 열심히 박세게 자기 인생에 뭐 물질적인 거 정신적인 걸 투자해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의미로 보면 이제 조합 같은 게 훨씬 좋죠. 시스템 자체가 함께 이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사실 저는 모든 극단들이 사실 조합으로 가길 바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아까 뭐 모든 결정할 때 1인 1표였지만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극단 한 세네 개가 뭐 하나의 조합을 만드는 게 자기 극단들은 극단들을 유지하면서 한 세네 개가 모여서 하나의 조합을 통해서 조합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또 협동조합에서 그 사업 내 지원받을 수 있는 섹터가 또 다르니까 이 진흥원하고는 또 그렇게 해서 좀 영역을 넓히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서로가 좀 협동하면서 그러니까 대안이 있어야 이게 또 뭔가 마련이 돼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활동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계속 이제 현장에서 뛰어본 사람들이 아 이게 문제다 싶으면 그 문제점을 가지고 고민하고 풀어나가는 방법도 좀 알아내고 네.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도 그 중에 한 분이시니까 그래도 뭐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고자 하면 풀리는 것 같아 사실. 아, 근데 풀고자 하는 긍정적이기까지 하네 또. 아니 이제 제 삶이 그랬다. 그거 맞아요. 네, 풀고자 하면 풀리지. 네, 근데 이제 풀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 비판을 위한 비판만 하고 아니면 뭐 푸념만 하다 보고 그냥 돌아서면 끝나죠 사실. 근데 실제로 진짜로 풀고자 하면 다 풀리는 것 같아요. 길은 있으니까. 네, 정말로 그거는 물론 이제 시간의 게임은 좀 있지만 근데 뭐 돈 벌려고 하는 건 다른 문제고 그렇지. 돈을 벌려면 돈을 벌 수 있는 데 가서 벌어야지. 연극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건 좀 다른 문제죠. 돈을 만약 연극을 해서 돈을 벌겠다면 처음부터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시스템을 장착을 해야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스템을 장착을 해야지.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연극에서도 스타가 있어. 그래서 뭔가 우리가 좀 상을 받고 좀 유명하다 싶으면 돈 때문에 다 이제 나가니까 이 사람은 연극해야지만 연극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려고 관객들이 오는 시스템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을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 대신에. 그렇죠. 환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를 못 하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조직이 할 수 있는 거.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거를 위한 그런 특수한 목적들을 위한 조직들이 구성이 돼야 돼. 수많은 관계자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게 조직적으로 평가받거나 조직적으로 우리가 박수 쳐주거나 이런 게 굉장히 그런 구조는 또 너무 인색한 거죠. 그게 실제로 저도 이제 극단을 운영을 해보고 연출을 해보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연출을 존경한다 그랬거든요. 아, 그럼요. 왜냐면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대표, 더구나 연출하면서 대표하면 정말. 네. 그래서 내가 머리 다 뜯겨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배우만 했을 때 진짜 행복했다. 왜냐면 배우는 내 역할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를 다 꾸려나간다라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아는데 더더군다나 이게 전체적인 협회를 만들어서 꾸려가는 거를 그것도 두 번씩이나 했으니 당신 대단하십니다. 진짜. 이제 그 노고를 그래도 뭐 결국에는 돌아올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그러니까 하여튼 참 일 많이 만들어. 또 37회 대한민국 연극제 또 뭐 예술감독까지 맡으셨어요. 자신의 점수를 빼고 남의 점수를 해서 바로 그 즉석에서 참가자를 뽑는 그런 뭐 저희 일종 네트워킹 심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심사 방법을 통해서 참가한 사람들이 행복하게 자기의 탈락과 또 당선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뭐 그걸 했었는데 대한민국제가 이제 이제 서울에 서울 연극제가 있듯이 각 전국에 16개마다 그렇죠, 뭐 경남 그렇죠. 연극제, 부산 연극제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1등 받은 팀들이 대한민국제 참가를 하죠. 근데 현재 이제 서울 연극제만 이제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서울 연극제가 있고 대한민국제 서울 예선대회가 따로 있죠. 서울은. 근데 이제 지역은 뭐 부산 연극제가 뭐 그 예선대회를 보통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이제 그 이유는 대한민국 연극제보다 서울 연극제가 먼저 시작 역사가 더 깊어요. 옛날에는 뭐 연극은 이제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처음에 대한민국 연극제란 말은 이제 서울을 뜻했죠. 그러다가 이제 전국 연극제라는 것이 이제 나가고 서울 연극제 그대로 있고. 그래서 서울 연극제가 더 역사가 길죠. 대한민국 연극제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분별 있게 나누고 있고 지금도 현재 뭐 서울 연극제는 따로 뭐 대한민국 연극제 서울 예선대회는 따로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연극을 하면서 대통령상을 받을 수 있는 건 대한민국 연극제밖에 없어요. 서울 연극제도 서울시장상. 나 대한민국 연극제 여기 한번 나가야겠다. 네, 나가셔야죠. 그 나갈 수 있는 그게 없어. 나갈 수 있는 게 대통령상을 한번 받아야겠는데 내가. 네, 연기상. 아, 뭐 이런 거 받으세요, 연기상. 그러니까. 아, 이거 한번 도전해봐야겠는데요. 네, 근데 이게 그 극단을 잘 선택해야겠네요. 이게 이제 지금 여기는 서울 같은 경우는.
극단이 자체적으로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지부들이 있잖아요. 지부가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섹션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에 극단이 소속돼 계시잖아요. 그러면 작품을 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번 통과가 돼야 되니까 예선대에서 이제 1등을 받아야지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첩첩산중이라는 거지. 뭐 그러니까 뭐 대통령 중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작품도 이런 잘 만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점점 대한민국 자가 젊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리고 또 그렇게 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 한동안에는 뭐 소위 대한연극제의 작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의 작품들. 근데 이제 그게 점점 젊어져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게 오랜 세월 고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너무 시대 뒤떨어진 느낌도 많고 지금 현재 연극하고 그래서 그 갭이 좀 아직도 굉장히 높은데 그거를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제가 이제 예술 감독하면서 그 부분도 좀 줄이려고 노력했고 그다음에 제일 이제 제가 예술 감독하면서 이제 새롭게 만든 게 네트워킹 페스티벌이에요. 네트워킹 페스티벌이 뭐냐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연극자가 대한민국 연극제인데 대한민국 연극제는 각 지역에 1등을 한 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1등을 하려면 그 지역에 극단이 있거나 좀 뭐 내력이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원론하게 아니라 신진 세력들은 그 대한민국제에 참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킹 페스티벌을 해서 그 네트워킹 페스티벌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뭐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확실히 이제 대한민국제에 나오는 작품과 네트워킹 페스티벌에 나오는 작품의 이 결이 정말 다르다. 신구의 대결이다. 뭐 대결이다 보는 건 신구의 조화 네, 뭐 이런 그렇죠. 축제니까 뭐, 다른 게 또 예술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연극계의 예술계에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심사제도 개선을 계속 얘기해요. 이건 지금 몇 년 전부터 얘기하는데 그게 바뀌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좀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저도 뭐 어차피 협회장을 하고 그러니까 심사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처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느낀 게 뭐냐면 한 예로 심사가 보통 하면 이제 뭐 최소 뭐 30개에서 뭐 100개까지도 들어오는데 그 서류를 보잖아요. 그러면 동시대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거예요. 동시대 사람들이 대체 어떤 작품을 하고 싶어 하고 또 이 작품을 왜 하려고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심사위원은 돈을 받아가면서 그거를 그 정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진 사람은 자기가 왜 떨어진지도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동시대 사실 예술가는 남한테 영향도 받고 뭐 칭찬도 받고 질책도 받아야 이게 이제 막 흥이 나고 열도 받는 그치,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열이 받아서 오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자기가 왜 떨어지지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왜 됐는지도 모른다라면 이건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게 이제 공유형 심사 제도인데 같이 정보를 공유하는 거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한 10팀을 뽑으면 100개 팀이 왔어요. 그러면 1차 서류 심사를 통해서 한 70개 팀을 떨어뜨려요. 그럼 이제 1차 서류 심사는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거지.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는 뭐 어떤 간에 전문가들이 해서 이제 70개 팀을 띄우고 30개 팀이 다 모여요. 그래서 이것도 그랬는데 그 자기네가 이제 그 30개 팀이 모인 앞에서 자기가 이제 브리핑을 쫙 하죠. 그럼 다 듣고 질문도 하고 그래서 30개 팀은 적어도 동시대의 30개 팀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해서 생김새도 보고 말하는 어째는 말을 안 재밌게 어쨌든 하네. 서로 이렇게 소통을 알게 하는 되는 거니까.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점수는 안 주고 1등부터 몇 등까지 자기가 점수를 내기는 거지. 그래서 그걸 합치해서 이제 뽑아요. 사실은 뭐 약간은 다 다르지만 어쨌든 쭉 들어보면 이 공모가 생기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킹 페스티벌을 뽑았지. 그러니까 새로운 또 시도를 하시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없는 거야. 떨어진 팀도 그렇고 된 팀은 이제 미안한 거지. 서로 얼굴 알고 저 아이디어도 좋은데 왜 안 됐을까. 한 끗 차이로 내가 됐어. 이러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보의 독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소위 말해서 선생님급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사람들이 왜 정보를 독점하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누가 됐냐 안 됐냐, 지원금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동시대의 연극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된대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몇년 전부터 이게 바꾸자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심사제도 그렇게 안 바꾸고 있죠.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왜냐하면 이건 이제 현장의 예술가가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심사제도. 아유, 당연하죠. 그래서 하지만 또 이제 뭐 전문가들은 약간 1차를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해봤을 때 너무 좋았던 건 이거 2박 3 그렇게 하고 나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술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 쭉 더 썼는데 너무 좋죠. 여기서 어떤 그치? 일이 생기냐면 좋네 진짜. 일단은 떨어졌어도 왜 이제 PT 하면서 저 작품 재밌겠다 하는 게 있잖아요. 관심이 자기 그러면 공연을 보러 가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안 됐지만 저 공연 궁금하다. 그래서 공연을 보러 가서 진짜 보고 나서 좋으면 이제 걔랑 야, 술 한잔 하자 해서 친구가 되고 동지가 되고 예술적인 동반자가 되는 거지. 지네끼리 또 조합을 만들어도 되고. 그래서 이제 네트워킹이라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룹핑이 자꾸 되는 게 자의적으로 그룹핑이 돼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룹핑을 지거나 사실 조직을 못 만들게 하면 이제 그게 이제 관리자들은 쉽지 사실은. 그래서 사실 이건 현장 사람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왜냐하면 뭐 PT를 해보고 이러보면 내가 또 얼마나 부족한지, 아 내가 괜찮았는지, 아 저건 좋다, 저건 아니다 이런 자기 자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한 뭔가를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심사 제도가 좀 다 도입됐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 뭔가 노조를 만들어야겠네요. 그래서 뭔가 같은 한 목소리로 뭔가 추진하게 해야지 구태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당연하죠. 지금 아우 이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트워크 이거는 네. 아 정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이 되게 젊으시네. 네네 뭔가 어려운 게 많으니까 헤쳐나가야 되니까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누구는 안 헤쳐나가나 헤쳐나가도 누구는 그 와중에도 새로운 발상을 해내는 거고 누구는 그 와중에 아 이건 안 되나 봐 하고 벽을 느껴서 물러나기도 하는 건데 자기는 그냥 벽을 뚫는 남자 주인공을 자기가 해야겠네. 아이고, 벽을 뚫는 남자네 진짜. 그리고 이제 왜냐면 저도 이제 극단을 어렸을 때 쭉 해보면 혼자 열심히 작품을 하다 보면 자기 세계에 갇히잖아요 이렇게. 그치, 어쩔 그치. 수 없이 근데 이제 자기 저는 1차적으로 예술가들은 자기 세계에 갇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시기까지는. 그러다 이제 거기서 뭔가를 자각하고 이제 깨쳐나와야 되는데 깨쳐나올 때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네. 근데 이 공유형 심사 제도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맞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예술회에 제안한 게 저희가 심사에 내는 팀이 한 뭐 기껏해야 한 400팀 정도 돼요. 그럼 거기서 걸러내고 우리가 100몇 팀 뽑거나 보통 100개 팀 뽑아요.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 3배수가 300팀이 예를 들어서 어디 연수원 같은데 빌려서 한 1박 2일 다 같이 브리핑 듣고 이러면 1년에 한 번씩 우리 다 만나잖아요. 예를 들어. 만나서 얼굴도 알게 되고 저 사람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그게 뭐 포럼이고 세미나잖아요. 사실은 이제 뭔가 꾸려진 건 조금 미비할지 모르겠지만 작품을 만들으면 오히려 또 그 더 멋있게 와닿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말로 들었고 또 공연을 보러 가고 말은 잘했는데 공연 별로인 사람. 그런 경우도 확실히 있어요. 이번에 네트워킹 페스티벌 때 제가 보고 갔을 때 그럴싸했는데 작품 깔린 작품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내용은 좀 그런데 공연은 정말 잘 나온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게 축척을 누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남의 공연을 안 보고 근데 남의 공연을 본다 하더라도 그 시작의 출발점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그게 축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오랜 세월 뭐 심사를 하시는 평론가들이나 선생님들이 그걸 축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독식한다는 거지 왜 몇몇의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자기 성향대로 뽑게 돼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불만이 많아지는 거지. 당연하죠. 자기 성향이 뭐 예를 들어 퍼포먼스가 이렇게 더 이렇게 멋있게 와닿을 때가 있을 텐데 자기 성향이 이게 아니면 퍼포먼스 자체는 아예 1차에 되지도 않아. 다 변질해버리죠. 사실은 이제 퍼포먼스를 대본화한다는 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어려운 문제죠. 근데 그거 대본화 못했다고 무조건 1차에서 일단 떨어지니까 보여주지도 못하고 사장한 작품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대통령 페스티벌 때는 대본이 없어도 상관없었어요. 멋있다. 대본을 신원만 갖고도 그러니까 어떤 설득력이 있는 거고. 한 10년 전에 그 생각을 좀 하지 그랬어. 아니요. 그 제가 회장할 때도 이런 비슷하게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를 그때 했으면 우리가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서울연극협회라는 또 한계가 있죠. 서울연극협회 때 뭐 제가 했던 게 뭐 미래야 소사라 뭐 요람을 흔들다 뭐 이런 젊은 팀들을 위한 축제는 많이 했었죠. 되게 많이 애썼어요. 그래도 서울연극제가 나는 되게 오래된 줄 알았거든요. 서울연극협회가. 근데 많이 오래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연극협회가 서울연극회를 겸했어요. 그러니까 분리된 거구나. 그래서 한국연극회에서 소위 말해서 서울지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일대가 최승훈 선생님도 시작해서 분리돼서 이제 제가 이제 3대, 4대를 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6대 지춘석 회장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네요. 네. 이제 너무 자기가 그동안 해온 경력에 대한 얘기나 그리고 어쨌든 너무 일 얘기만 너무 일 얘기만 해가지고 이제 일 얘기는 여기서 조금 그냥 일만 한 남자 같아 진짜. 그래서 실제로 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인 좀 성향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해요. 연출을 할 때에 어떤 점을 조금 집중해서 연출을 한다든지 내가 이제 추구하는 연출관 같은 게 있잖아요. 제 연출관을 제가 연출하는 작품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이건 이제 제 스타일을 위한 거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때 이제 블랙 리얼리즘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뭐냐면 영화에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있잖아요.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러 갈 때 뭐 시키면서 SF니 뭐 공포니 멜로니 뭐 순정 멜로니 뭐 희극 공포인디니 코미디도 뭐 멜로 코미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장르들을 그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영화계 사람들이 그 말을 만들어주고 또 그거를 통해서 누군가를 내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연극계는 소위 말해서 리얼리즘 실험 연극 뭐 이렇게 두 큰 갈래가 두 개 있는데 이제 제가 오랜 세월 연극을 보면서 리얼리즘도 굉장히 다양한 컬러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그래서 저 평론가, 한때는 평론가들한테, 아니, 이런 다양한 컬러들을 명명해주고, 그치, 다양성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왜 이런 걸 안 하냐. 알을 만들어내고, 그 말을 통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한국 연극이잖아요. 한국 연극이 이제 100년이 넘었는데, 한국 연극 안에서도 새로운 어떤 장르나 무엇은 어떤 흐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아무도 안 만들어 주길래 그냥 제 스스로 제가 나도 내 스스로 그러니까 마샬 아티컬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샬 아츠라는 말은 있는데 이제 그 무술을 이제 움직이면 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뮤지컬이니까 마샬 아티컬이라는 말을 내가 만들어서 아예 공연 퍼포먼스 때 내가 썼거든요. 근데 그걸 뭐 내가 만들었다고 해서 아무도 알아주진 않은데 나는 이게 마샬 아티컬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블랙 리얼리즘이라고 제가 이제 제 작품에 블랙 리얼리즘 붙일 때는 이번에 페퍼는 그런 걸 안 붙였죠. 왜냐면 이제 관객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영화는 SF 영화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SF가 아니라 무슨 멜로면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근데 이제 제가 블랙 리얼리즘이라고 붙이는 거는 이거 좀 뭐 컬러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괜히 실망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좀 그런 어렵고 좀 관객 제 취향이죠. 관객이 일반 관객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힘들다랄까 뭐 그런 건 이제 블랙 리얼리즘을 이름을 붙이고 그래서 이번에 페퍼 같은 경우에 뭐 중간에 느리게 움직이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이제 제 스타일인데 전체를 이제 그렇게 다 만들진 않지만 만약 전체를 이렇게 만든 관객들 입장은 너무 힘들지 사실은 그렇지 뭐 자겠죠 뭐 네. 너무 느려서 제가 관심 있는 건 서민의 삶을 역사와 함께 보면서 평범하게 그런 역사의 흐름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다. 이런 쪽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살아보면 뭐 살면 살수록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살아와서 내가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게 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들은
위대하지 않죠. 위인전에 나오진 않죠. 아니, 않죠. 하지만 이제 위대하지. 나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탱해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생기는 이제 현상적인 입장에서 생기는 그 거기서 갈래 처지는 뭐 이면이라든지 아픔이라든지 그 뭐 좀 재미없는 얘기들이죠, 사실은. 일반 사람들 볼 때.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특별한 얘기들이죠, 네, 사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또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막 섞어서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근데 조금 내 취향인데. 같이 한번 해야겠는데. 네, 그러시죠. 아, 나중에 그냥 그런 거 재밌어 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내가 그럼이죠. 마술적 사실주의에 꽂혀갖고, 그거 아니면은 그냥 리얼리즘은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글을 쓰게 된 이유도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연출에 맞는 글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희곡도 쓰게 된 이유도. 그래서 내가 쓰고 아예 내 작품한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뭐 제일 행복할 때는 제가 쓰고 제가 연출할 때 제일 행복해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우리 단원들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어려운 게 뭐냐면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본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 현상들을 이해하고 그 현상을 또 뛰어넘는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본질을 이제 이해 못하면 그 다음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본질을 이해하기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얘기가 많이 필요하고 뭐 술도 먹어야 되는 그치, 거고 그치. 그래서 저는 극단이어야 돼. 그러니까 사실 제가 우리 극단이 안 돼서 뭐 제가 블랙 리얼리즘 할 생각을 안 하죠. 왜냐면 이해 못할 테니까. 네. 그러니까 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같은 어떤 수준의 뭐 어쨌든 같은 수준의 작품을 제가 10년 전에는 만약에 두 달을 연습했었더라면 지금은 한 달 정도만 연습해도 그 정도 수준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함께함은 그렇죠.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극단에서. 서로 평소에 이해를 했을 때. 뭐 아 하면 뭐 이렇게 알아듣는 거니까 그런 말을 서로 알아듣는 거 그러니까 말을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말의 그 본질을 그치. 이해하는 속뜻을 게 이해해 주니까 네,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극단이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극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극단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단원은 몇 명이 돼요? 26명 정도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20대부터 제일 연장자가 60이 되셨구나. 60대까지 이렇게 골고루 포진해 있습니다. 블랙 리얼리즘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중들한테 조금 어필이 될 수 있는 작품을 하시는 건가요? 제가 레미제라블 연출을 할 때나 뭐 그런 건 아무래도 대중들이 좋아하게끔 함께 이제 공유를 그러니까 퍼센트를 높이는 거죠. 훨씬 함께 좋아하게 만들고 그런 연출을 할 때와 제 스타일을 할 때는 뭐 저조차도 굉장히 뭐 그걸 나눠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실제로 또 나눠져요. 이제 그렇잖아요. 뭐 집에서 파자마 입고 있을 때 생활과 뭐 양복 입고 밖에 나가 생활이 다르잖아요. 누구나.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내 작품은 저 파자마 입고 막 집에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열심히. 그러니까 몇 사람 못 보는 거지 집에서 하니까. 하지만 양복 입고 나가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하지만 이제 행복할 때는 제일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작품을 할 때가 그렇죠. 제일 행복하고 또 왜냐면 그런 작품을 할 때야만이 깊은 얘기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깊은 얘기. 좀 솔직해지고. 네, 그래서 연극을 하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아무래도 본질에 대한 얘기를 깊은 얘기를 서로 그렇지. 할 때 그럴 때가 사실 그 20대 친구하고 저하고 그런 주제를 놓고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사실 연극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굉장히 젊은 감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고. 왜냐하면 20대의 아이들하고 그래도 열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라는 거는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 그래도 너무 그런 게 좋죠. 그리고 좋고 이제 뭐 그게 아무나 하곤 할 수 없는 거 없지만 적어도 극단 친구들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지. 그럼 이제 극장의 연출이 바라는 연극 세상? 어떤 걸까요? 제가 어렸을 때 연극을 했던 이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다른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달랐으면 좋겠어요. 똑같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다 다른데 모여서 연극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거죠. 뭐 지금도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연극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도 연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잖아요. 딱 만날 수 있는 연극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다 달라도 연극을 쭉 하고 있으면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같아지는 순간 또는 너무 이렇게 뭐 끼리끼리 되는 순간 사실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자. 네, 다름을 인정을 하고 또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다름이 계속 시대에 따라 변할 수도 있지만 좀 뭐 하지만 본질은 연극을 하는 거죠. 연주를. 그렇죠. 우리의 본질은 연극이니까.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 뭐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누군가 저보고 이제 박장은 너무 정치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뭐 너무 정치적이다. 근데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도 안 정치적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저는 좀 이해도 되지만 사실은 이제 어른이 된다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또 리더가 된다라는 건 정치적이라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 쉬운 얘기가 정치적이라는 거지. 사실은 뭐 리더가 되고 어른이 된다라는 건 어떤 식의 영향력을 갖고 싶지 않아 갖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영향력 어디에 쏟고 어디에 배분하느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라고 뭔가를 다루는 거니까. 그렇죠. 올바른 일을 그렇죠. 가기 위한. 근데 이제 그게 말해서 근데 저는 항상 제가 해온 일은 연극 정치를 한 거죠. 제가 정치를 위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정치를 위한 정치를 했다면 제가 이 나라에 대해서 아직도 연극회 왜 있겠어요? 그렇죠. 국회로 나와야지. 뭐 국회를 가든 시의원을 가든 어디 갔겠지. 근데 만약에 뭐 제가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정치를 하고 싶었다면 아직도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어쨌든 제가 분명한 거는 느끼는 건 제가 젊었을 때보다 연극계는 수많은 조직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가 생겼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조직이 많고 단체가 많을수록 뭐 연극계에 누군가가 리더가 있다면 그 사람 더 머리가 아프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훨씬 더 많은 조직이 생겨야 되고 훨씬 더 많은 단체들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연극이 갖고 있는 그 본질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모여야 되고 모여서 뭐 깨지든 흥하든 뭐 하든 간에 가보다가 또 아니면 또 다른 길로 가는 거고 하지만 본질은 연극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극을 하지 않는 집단이 정치적인 집단이죠. 연극은 하지 않고 작품만 만들자 하면서 딴짓하는 집단들이 그들이 진짜 경치적인 집단이고. 그래서 저도 그전에는 몰랐던 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게 맞아서 어떻게든 연극 쪽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게 뭘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끊임없이 쉬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그게 아마 미끄럼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배로서 쪽팔리지 않게 사는 살 수 있는 게 뭘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고민하게 돼.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어쩔 수 없이 선배들을 욕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후배들은 또 우리 선배를 욕하는 거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선배가 욕 안 먹는 선배 되려고 되게 했어요. 욕은 먹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 누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 하지만 이제 적어도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것이 그러니까 어떠한 태도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게임은 좀 뭐 명분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연극은 철저하게 저는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즐거워야 되는 것 같고 특히 예술 연극을 할 때는 하지만 이제 그 연극이 아닌 좀 다른 일을 할 때는 또 그럴 나이가 오잖아요. 어느 시기가 되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또 많은 사람 불러서 이런 이 공들이 이 공덕을 쌓고 계시잖아요. 시간과 어떤 걸 낭비해 가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이 올 때 과감하게 할 수 있으려면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좀 그 여러 가지 네트워킹에 관심도 갖고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박장렬 우리 연출님에 대해서 또 많은 걸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알게 됐어요. 참 고마운 사람이기도 하고 많이 애썼어요. 진짜 많이 애썼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마음을 연극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거 한번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까 해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꾸던 꿈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정말 가능할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꼭 아직도 꿔요. 그러니까 한 100억을 기부하는 게 제 소원이고 사회에 100억 정도를 이렇게 한 방에 그것도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연극을 뭐 죽는 날까지 하는 행운이 오길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연극단 반이 언젠가 연극단 반의 이름으로 극장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후배들한테 진짜
거의 공짜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좀 재정적인 구조가 되기를 바라는 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어버지 그냥 죽으나 사나 그냥 연극 얘기네요. 네, 근데 그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긴 20대 네. 뭐 연극과를 들어갔으니 네,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 거의 네. 40년 가까이 뭐 연극만 네. 생각했으니 그리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 말에 모든 함축적인 네. 느낌이 확 와닿네요. 네. 아, 앞으로의 저한테 행보에 많은 기대를 네. 겁니다 제가. 아유,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유, 저도 와줘서 네. 너무 고맙고요. 네네. 어쨌든 뭐 박장렬 연출이 뭔가 한다 그러면 제가 긍정적인 마인드로다가 지지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너무 고생했고 네, 예술감독 이제 앞으로 열심히 네, 또 네. 기대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